앉아 봐봐.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지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. 아니 어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거. 봄이 와야 해결되지 뭐. 안 돼. 공사를 안 하고 지금 이대로 지내자고? 그렇지. 힘들지 가족들이. 너무 싫다. 아니 아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.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. 자은아 애들한테 물어봐. 아 참. 네. 여기 앉아봐라. 왜요? 아니 어머니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방바닥 좀 차갖고 이 따뜻한 물 안 나오고 그런다고 무슨 뭐 어디 이 뭐 어디로 이사를 가잔다. 이사요? 넌 어떻게 생각하냐? 가봐도 좋죠. 아쉽고 그 자연 조연이 학교 다니기도 편하고. 도움 얻으려고 아. 구원군을 불렀는데 아군이 아니었습니다. 아빠 편일 수가 없지. 네. 아니 뭐 불편해? 넌 불편하냐? 당연히 불편하지 않지. 몇 년을 살았던 불편해요. 조금의 불편은 이 한옥이니까 우리가 감수를 해야지. 바람 들어와서 너무 추워요.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그래도 짜증 안 내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. 착하다니까 딸들이 다. 조금만 불편해도 참으면 되지. 아니 맨날 참으래.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, 언제까지 참아. 아니 내가 지금 뭐 매년 사실은 늘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로 계속 지금 막 다툼이 있었잖아. 근데 지금 또 겨울을 그냥 이대로 지금 지내보자는 거잖아. 결국 안 한다는 거잖아. 우리 이러고 뭐 한옥에 사는 게 뭐 하루 이틀이야? 이렇게 계속 어떻게 살아? 처음 생긴 문제가 아니라 겨울마다 있었던 거네요. 네. 그래서 지금 아니 맨날 무슨 형편이 안 되고 맨날 뭐 상황이 안 되면서 막 뭐를 박스로 사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하면서 맨날 집 고칠 형편은 안 된대.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. 아니 내 나대니까 막 이렇게 참고 지금 막 계속 살지. 아니 다른 여자 같았으면 진작에 도망갔다 진짜. 옆에 봤어 자니? 고개 끄덕. 우리 지금 형편에 뭐 이사를 간다. 맨날 돈 없다 그렇게 뭐 하려면 서장 팔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다시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겠네.